외람되지만 혹시 이렇게 목포 쉴때 하는 발성법 이런 거좀 짧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짧게? 네, 뭐 벨칸토 발성이라고 해서 가장 소리를 아름답게 나오는 소리라서 벨칸토라고 그러는데, 보통 이 소리를 여기 이제 코앞에서 모으면 소리가 더 멀리 간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. 네. 그래서는 뭐할 때도 미야오 미야오 사람들이 이렇게 고양이 소리 하는 같이 이런 거 하더니 미미미미 리뭐 이런 거 얼굴 진짜. 왜냐면 선생님 소리가 여기서 나왔다가 뒤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갔다 이 오디오를 이렇게 뭔가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네. 너무 정말 자유자재로 이제 정말 쓰시는 거잖아요. 네, 근데 이제 이 소리에 대한 거는 아직도 감이 안 와요. 감이 안 네, 오신다고요? 아직도 감이 안 오고, 굉장히 더 찾아야 될것 같고, 아무튼 재밌어요. 예, 이런 찾아가는 와. 상황이. 예. 정말 짧게 발성 푸는 법을 봤는데, 야, 정말 세계적인 클래스는 정말 다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